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띵플러스와 연동하는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포트 사이트 띵플러스의 서포트 사이트에 가보시면 오픈 하드웨어 메뉴에 라즈베리 파이 사용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사용자 가이드를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사용자 가이드에 라즈베리 파이 3용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G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G파일을 풀게 되면 IMG 파일, 이미지 파일로 이미지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마이크로 SD 카드에 4기가 이상의 마이크로 SD 카드에 이미지를 굽습니다. 이미지를 굽는 방법은 이 참조 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셔서 이미지를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리눅스 유저, 맥 유저, 윈도우 유저에 따라서 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는 맥 유저이기 때문에 맥 유저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마운트 디스크를 하시고 그 디스크 번호를 적으신 후에 어마운트를 하시고 dd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굽습니다. 이미지를 구운 후에 SSH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SSH 접속할 때 라즈비안의 SSH가 기본적으로는 그 디세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SSH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PC에서 그 이미지를 구운 디스크에 부트 디렉토리로 가서 터치 SSH 이렇게 해서 SSH 파일을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이후에 SSH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에는 부트를 사용하셔서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맥과 리눅스 사용자는 터미널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실습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즈베리 파이 뒷면에 방금 라즈비안을 구웠던 SD카드를 삽입을 하고 하드웨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라즈베리 파이 핀에다가 점퍼를 연결해서 빵판과 핀을 이용해서 센서를 연결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루브 실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루브 실드를 라즈베리 파이 보드와 연결해서 센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루브 실드가 없어도 연결은 가능하니 또 동일한 핀맵을 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센서를 연결하는 방법은 서포트 사이트에 큰 2번 항목 띵플러스 인베드 패키지 설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D7 디지털 7번 포트에 템퍼리처 온도 습도 센서를 연결하였고, 디지털 5번 포트에 버튼 센서를 연결하였습니다. ISQ2 포트에 LCD를 연결하였고요. 아날로그 0번 포트에 사운드 센서를 연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모두 하신 후에 라즈베리 파이 핀 끝에 맞춰서 결합해 주시면 디바이스 연결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랜선은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사이트로 돌아오면 1-8번 부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H 접속을 위해서 라즈베리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IP를 알아야 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호스트명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 보통은 라즈베리파이라는 이름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달리웍스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보통은 라즈베리파이로 이름이 보일 것인데요. 그래서 192.168.0.24번으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여시고요. SSH 유저명 파이 192.168.0.24번. 최초의 라즈베리파이의 패스워드는 라스베리입니다. 접속을 하시고 수도 권한을 주시고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맞아 있지만 동일하게 가이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티에서는 시간의 싱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간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되기도 하고 SSL 통신은 특히나 시간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싱크를 마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임 싱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뭐 호스네임이 라즈베리 파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두세 사람 이상 뭐 디바이스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스네임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etc의 호스트 네임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의 이름을 본인이 구분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경하시고 동일한 이름으로 호스트에 이 부분의 이름도 동일하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기가 이상의 대용량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라즈베리파이의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파이 컨피그입니다. 1번의 항목을 엔터를 치시고 OK를 누르시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I2C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옵션에서 I2C를 선택하시고 Yes를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여기에 가이드는 없지만 어드밴스 옵션에서 SSH를 enable 하거나 라즈베리파이라는 패스워드가 너무 길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라는 패스워드로 또 변경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파이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ETC 모듈에 가셔서 I2C 사용에 관련한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없는 부분이 있다면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I2C DEV는
있고 이 아랫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타이핑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부트하겠습니다. LED는 극성이 있는데요. 반투명 LED를 비춰보시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잘 꽂으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이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다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파이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파이로 접속을 하고, 띵플러스의 다운로드 스크립트를 설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설치 스크립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고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노드 패키지가 모두 설치되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재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게이트웨이를 등록하겠습니다. 띵플러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아이디가 필요한데, 게이트웨이 아이디는 장비마다의 유니크한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보통 UUID나 MAC 어드레스 등을 사용하는데, 라즈베리파이 경우에는 MAC 어드레스를 사용합니다. 그 MAC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스크립트는 OPT 밑에 띵플러스 밑에 게이트웨이 밑에 스크립트 밑에 get 게이트웨이 아이디 쉘 스크립트입니다. 그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게이트웨이 아이디가 나오는데,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카피해서 띵플러스 사이트에 갑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게이트웨이 관리에 가서 게이트웨이를 추가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게이트웨이 인증서 API 키 발급받기를 누르시고 게이트웨이 모델을 선택하는데, 라즈베리파이나 오픈소스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정도의 센서들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게이트웨이는 그것 외에 더 많은 센서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픈소스 게이트웨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API 키 등록 진행을 누르시면 API 키가 발급됩니다. 디바이스에서 띵플러스로 센서의 밸류를 올릴 때는 API 키를 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게이트웨이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저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할 예정이니 API 키는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카피해서 저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접속한 서버는 샌드박스 서버입니다. 띵플러스.net의 앞에 서브 도메인으로 샌드박스가 붙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테스트용 서버로서 물리적으로 상용 서버와 다른 서버이어서 MQTT 호스트나 API 호스트를 달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팅해 주셔야 합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OPT 밑에 띵플러스 밑에 게이트웨이 밑에 띵플러스 게이트웨이 밑에 디바이스 밑에 컨피그 가시면 아무것도 runtime.json이 있는데요. 이 runtime.json을 삭제하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 runtime.json이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실행 스크립트에서 리부팅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넣어놨기 때문에 runtime.json이 생긴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우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 runtime.json을 해서 runtime.json 파일을 만드시고 여기에 설정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샌드박스라는 서브 도메인이 붙은 MQTT 호스트와 API 호스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설정해 주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이후 동작은 상용 서버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 등록을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이름은 테스트 파일이라고 이름을 짓고 전송 주기를 설정합니다. 전송 주기는 온도 센서나 습도 센서 등 뭐 자주 변하지 않는 값들은 시리즈 센서라고 해서 특정한 전송 주기마다 서버로 밸류 값을 올려주는데 그 주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주기고요. 1분으로 설정하면 1분마다 그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디바이스 모델을 선택하시면 이 게이트웨이 웨이 모델의 디바이스가 등록할 수 있는 센서의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라즈베리파이의 오픈소스 게이트웨이 모델은 디스커버러블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등록한 모델만 등록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센서들이 보여도 실제로 등록되는 것은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센서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이트웨이 디바이스 센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등록은 성공되고요. 이제 게이트웨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방법은 가이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하드웨어의 라즈베리파이의 그루브 파이 이 부분을 띵플러스에서는
디바이스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센서를 연결하거나 센서의 어떤 내용들, 액추에이터의 새로운 동작들을 정의할 때이 부분의 내용들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열어보시면 devices라는 오브젝트 안에 sensors가 있고 이 sensors에 각 센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센서, 조도 센서, 로터리 앵글 센서, 진동 센서, 액추에이터 중에 부저죠. LED, 파워 스위치, 온오프 버튼, 울트라소닉, 그리고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스트링 센서, 스트링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센서를 연동하실 때는 동일한 포맷으로 맞춰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액추에이터의 경우에는 이 set 밑에다가 그 해당하는 센서의 내용들 두 커맨드 아래에 뭐 타겟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이 받아올 값들에 대한 정의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get은 센서들의 내용들 이제 센서라고 하는 것은 받아올 센서의 값들을 정의해주시면 되고요. 센서는 get, 액추에이터는 set에다가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센서 값을 받아오고 물리적으로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는 부분들은 그 다른 LCD를 동작시키는 JS 파일, 각 센서 값들을 받아오는 JS 파일, 그리고 스트링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는 JS 파일, 스트링 센서를 동작시키는 JS 파일입니다. 스트링 액추에이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아까 봤던 그두 커맨드의 펑션의 값을 네임과 커맨드 옵션을 받아와서 아래와 같이 콘솔로 찍어주는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대신에 받아오는 커맨드를 다른 걸로 치환해서 파싱해서 라즈베리파이에 음악을 재생하거나 그런 내용들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에이전트를 실행하겠습니다. Think 플러스 디바이스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옵션이 있습니다. 보통은 스타트가 두번 실행되면 오동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리스타트를 해서 스톱하고 스타트하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로 이동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와서 띵플러스로 센서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띵플러스로부터 명령을 받아와서 액추에이터로 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동일하게 띵플러스 쉘 스크립트를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초 실행 시에는 전에 가져왔었던 API 키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최초 한 번만
등록해주면 UNA 100키를 등록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등록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가 실행되면서 센서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로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이트웨이 경로에서 로그에 띵플러스 로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의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연동된 라즈베리 파이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보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관리에서 규칙 만들기를 누르시고 게이트웨이 상태 변화 파이 방금 연동한 파이 그리고 액션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지만 일단 FC로 하겠습니다. 해서 게이트웨이 이상이라고 등록을 해두면 이 장비가 이상이 있을 때 게이트웨이 스테이터스가 변경되었을 때 타임라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일단 제가 강제로 리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타임라인에 바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올라온 내용은 게이트웨이 스테이터스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되었고 바로 온이 된 것을 오프된 내용, 온이 된 내용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시 12분 현재 오프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리봇이 완료가 되면 온으로 바뀌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